20대, 30대의 퇴직금 활용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전 스승님 법문 중에 퇴직금은 퇴직을 하고 나서 사회에 펼칠 준비를 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20, 30대들은 평균 3년 정도를 한 회사에서 근속하고 퇴사 후 이직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직할 때마다 3년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 평생 직장 문화에서 받았던 퇴직금과는 그 금액도 의미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런 퇴직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잘못 쓰면 화를 잇게 됩니다. 왜 그러냐? 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돈은 이 국민들과 인류의 피와 땀이 지금 돈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물질이라는 이 돈, 돈의 질량을 천지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 창조 이래로 최고 많이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 돈을 바르게 쓰면 어떻게 되냐? 배가로 더 줍니다. 바르게 쓰는 자에게 돈은 더 주게 돼 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바르게 쓰는 자한테는 자꾸 돈이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틀리게 쓰는 사람한테는 자꾸 주는 게 줄어들죠. 이제. 결국은 돈 안 들어옵니다. 미쳐 죽지요. 이제. 자연이 딱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렵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면 사는 데에 아주 어렵지 않고 윤택하게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후천시대에 일어나는 2013년도부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바르게 우리가 사회에 운용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실수하고 잘못 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지는 힘들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누군가 찾아가야 돼요. 힘들어지면 스님을 찾아가든 목사를 찾아가든 내 같은 스승을 찾아오든 찾아가야 돼요. 힘들어지면 힘 안 들면 어떻게 되냐? 안 찾아가도 돼요. 응. 사람은 인간은 힘들면 찾아가게 돼가 있어요. 힘든 게 아주 여러 가지 오만 가지로 힘들죠. 사람마다의 전부 다 성장한 이 근기가 다르고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성장한 게 다르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방법이 수많은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못 풀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쓰면 돈 더 줍니다. 사람하고 잘 지내면 사람 더 줍니다. 응. 내가 재주를 잘 쓰면 많은 사람과 돈도 줍니다. 저마다 소질을 갖춘 사람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저마다 소질을. 이걸 갖추어갖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 했는데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이 법체를 새로운 법체를 정리해서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모든 논리는 세계에서 전부 다 삶에서 일으킨 논리들을 정리해놔가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류 사회가 살아온 방법들이 이렇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이것이 부작용이 얼만큼 일어날 거냐. 정확하게 30%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논리들입니다.
그대로 살면 아까 제가 질문하듯이 논리대로 살면 30% 잘못됩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다가 70% 딱 오면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지.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젊은이들의 지금 직장을 다니니까 한 뭐 2년 다니고 퇴직금 받고 1년 다니면서 퇴직금 안 준다고 땡깡을 놓고 뭐 이러면서 지금 뭔가를 받아내는 모양인데 네 그거 받아가지고 바르게 안 써갖고 그거보다 또 10배 더 손해보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돈은 탐내는 게 아니야. 안 주면, 안 받으면 돼. 안 주는 걸 억지로 받았어. 그게 바르게 쓰인다. 그런 순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안 주면 그게 순리예요. 내 논리로 잣대를 갖다 대갖고 안 준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안 준다고? 뭐 그러면서 이게 논리를 갖다 대갖고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려 받았어. 받은 만큼 너는 잘못 사라집니다. 세상이 나한테 이걸 주지 않으면 안 주는 만큼의 내한테 혜택을 준 만큼 갖고 내가 경비를 잘 써라 했지. 그게 네가 부자 되게끔 준 게 아니라는 거지. 자연에는 법칙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네한테는 안 줘요. 왜? 너를 이 공부 시켜야 되거든.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새로이 깨닫게 하려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네 멋대로 안 되고 안 되면 그 돈이 뭐라는 걸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이 올 수 있도록 살면 돈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사회가 사실은 바르게 알라 그러면 3년까지는 우리가 실습하러 간 거지 실습하고 나서 퇴직금 내놓으라고. 너가 한참 잘못하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든 사회에 어디든지 접근에 들어가면 3년 동안은 네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공부하는 데에 이거 비용을 뒷바라지 해주면서 내가 쓸 돈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 부모가 뒷바라지 해줄 때가 있고 사회가 뒷바라지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접근을 하면 사회가 우리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그거는 네가 쓸 비용을 주는 거지 이걸 네 재산을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던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로 자연의 이치를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려고 키운 민족입니다. 그래야 인류의 지도자가 되지.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3년간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요? 받았다면 이걸 내가 경비로 잘 써야지 재산 만들라고 들면 그거 다 뺏어 봅니다. 경비로 써라. 만일에 퇴직금을 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느라. 지금은 조금 아숨먹었지만 나중에 그 돈 다 돌아오게 해줍니다. 주위에서. 근데 어거지로 받았다. 썩내 감에. 너 앞날이 걱정된다. 이제 이래. 그렇게 딱 돌아가요. 사회 접근해갖고 3년 동안은 원래 퇴직금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뭐를 해주냐. 네가 3년 동안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경비를 주면서 보호해준다. 보호. 보호해주는 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이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이 기업에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이 기업 망해. 기업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최고 먼저 가려야 될 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으냐를 빨리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평불만 많은 사람을 내보내는 사람의 1순위로 잡아야 됩니다.